네, 안녕하십니까. 이상우입니다. 자, 오늘은 금리 역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이 상당히 이례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금리를 이제 0.75%를 상향시키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부분 으로 봐야 될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뉘앙스를 풍겼던 것이 다음 달 바로 이제 7월 달에도 추가적인 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같이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시장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곧장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고,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문제가 이제 두 가지가 크게 발생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이제 금리 역전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 또한 가지는 원화 약세 기조가 나타났을 때 시장은 또 어떻게 대응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저는 한편으로는 미국이 상당히 부러웠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유동성을 확대시킬 때도 정말 시장에서 필요한 만큼 상당히 또 적극적인, 뭐, 한 명당 100만 원 이상, 이제, 재난지원금을 나눠줄 정도로 상당히 유동성도 쉽게 확대를 해버리고, 대신 이제 인플레이션이 왔다. 그러니까 경제 적세적소에 맞는 정책들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시장 경제에 대한 부분에서 곧장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그런 적극적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 모습들인데, 뭐, 앞으로도 시장은 상당히 뭐, 드라마틱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미국이 지금 이제 1.75%까지 상승을 했고, 이제 한국은행에 대한 우리 기준금리도 지금 1.75%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씩 같이 보면요. 우선은 오늘 이제 발표된 점도표를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이제 화면을 같이 한번 보시면 이제 미국의 점도표 요번에 나온 건데요. 요점 하나하나들이 다 연준 의원들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준 의원들에서 의견이 어떻게 이제 결정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자, 보시는 대로 지금 현재 2022년도 같은 경우 우리가 3.5% 정도의 지금 수렴한다는 것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이게 많은 연준 의원들이 한3.5%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대신에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야, 이3.5% 조금 낮은 것 같아. 4%대까지 맞춰야지만 될것 같아.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연말에는 원래 작년 연말에는 1.9, 근데 이제 올해 초에 2.5, 그리고 현재는 3.5까지도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인데, 자, 미국은 지금 현재 3.5%까지는 상당히 적극적인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대신 여기에 변화를 조금 줄수 있는 것이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을 쳤다면 여기에 대한 목표는 조금 더 하향될 수는 있겠죠. 다만 3에서 3.5% 정도는 모든 현재 연준 의원들에 대한 지금 생각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3에서 3.5% 정도 보수적으로 본다는 3, 좀더 적극적으로 본다 한3.5 정도까지는 넣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에 대한 일정을 보면 지금 미국이 3.5%, 3%까지를 맞추려고 하더라도 상당히 빽빽한 일정들입니다, 사실. 자, 7월 달, 9월 달, 11월, 12월 달약네번 정도 남은 일정이고,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7월 달, 8월 달, 10월 달, 11월 달, 우리나라도 이제 네번 정도 남은 일정인데, 자, 그러면 이 일정별 시나리오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금리 역전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금리 역전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한번 시나리오별로 한번 짜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미국이 현재 이제 3.5%를 전제로 현재 부족한 것이 이제 1.5%가 부족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3.5%를 한다면 금리 역전을 안 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똑같이 1.75%를 또 올려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7월 달에 미국이 빅스텝 또는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고 했으니까 0.5에서 0.75 정도가 무조건 기정사실화 된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2.25에서 2.5까지 단박에 올라가면 이제 1% 정도 남거든요. 그러면 지금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중간 선거를 감안해서 속도 조절이 조금 이루어진다면 9월 달에 뭐 0.25 정도 또는 이제 안할 수도 있겠죠. 한달 정도 건너뛸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빅스텝 지금 0.75를 7월 달에 해버린다면
두 번 연속으로 0.75를 한 거기 때문에 한 번 만에 1.5%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조금 소강 상태, 쉬어가는 부분이 나올 수 있고, 대신에 11월 달과 12월 달에도 빅스텝 정도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미국이 네 번 남은 상황에서 한 세 번 정도는 빅스텝 이상에 대한 스텝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자, 미국이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고 난 다음에 곧장 우리나라도 7월 달에 금리 인상 시기가 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자, 어차피 우리나라가 먼저 금리 인상을 해야 되거든요, 7월 달에. 그리고 이제 미국이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7월 달에 여기에서 지금 현재 언론에서 나오는 분위기가 0.5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0.5를 한다고 해도 이제 2.25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국이 빅 자이언트 스텝을 가버리면 그냥 금리 역전이 돼버립니다. 그죠? 그냥 그 금리 역전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감안해서 봐야 되는 것이, 결국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먼저 7월 13일 날 금리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지금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 금리 역전으로 인해서 환율에 대한 변화가 상당히 나타날 수 있는 부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제 이례적인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28년 만에 이런 결정은 처음이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금리 역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작년 8월 때부터 계속적으로 해왔어요. 그러면 그 포지션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례적인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부동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정부지만 욕먹을 각오를 하고, 우리가 지금 7월 달은 조금 더 강한 스탠스를 저는 보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야지만 주식시장이 안정을 상당부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0.5를 한다고 해도 미국이 0.75를 해버리면 그때부터 금리는 역전돼 버립니다. 그럼 또 8월 달에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8월 달에 한번 쉬어가는 흐름, 또는 우리가 경우의 수를 좀 더 앞서가기 위해서는 7월 달에 강력한 자이언트 스텝이 지금 현재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바고요.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근데 현실적으로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할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보고 0.5를 한다. 그럼 이제 8월 달에 지금 7월 달 이후에 일부 금리 역전이 나왔겠죠, 벌써. 그리고 8월 달 이제 금리 동률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고, 다음에 이제 9월 달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면 이런 동률 상황 자체가 10월 달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결국 10월 달이 가더라도 우리는 0.에서 0.25 정도를 또 할 겁니다. 여기서 또 한 번 더 빅스텝을 하긴 대단히 어려워요. 그리고 또 11월 달에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10월 달에 하고 미국이 11월 달에 먼저 합니다. 근데 여기서 미국은 빅스텝을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7월 달에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서 끌려가는 그림이 나오겠느냐, 아니면 우리가 이제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변곡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7월 달이라는 거죠. 7월 달에 얼마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금리에 대한 우세를 좀 보이면서 물가를 좀 잡고 환율도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고, 지금은 우리가 지금 상당히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빅스텝과 자이언트 스텝을 해가면서라도 인플레이션만을 잡기 위해서 상당히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에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진행하는 과정이니까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시나리오 중에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됐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일정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뭐 이런 시나리오를 보더라도 보수적인 우리나라 이제 경제 관료에 대한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금리 역전은 기정사실화로 좀 지금 바라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현재 금리 역전이 됐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우선 이제 환율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 부분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1300원 이상에서 환율이 움직였을 때 주가 추이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1300원 이상에서 움직였을 때가 1998년도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가 한번 있었고, 다음에 이제 2001년도부터 2002년 4월 달까지, 그리고 2008년도 10월 달부터 2009년도 4월 달까지가 1300원 이상에서 환율이 움직였던 시기입니다.
자, 이때 또 마찬가지로 워낙 약세 기조가 상당 부분 두텁게 나타났던 그런 구간들이었는데, 자, 그때에 대한 부분을 주가로 바꿔서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우리가 이 1998년도 같은 경우에도 주가 조금 하락을 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났었고, 마찬가지로 지금 2001년도 같은 경우에도 하락을 하다가 후반에 1월 때부터 다시 한번 더 상승하는 연초효과가 좀 나타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2008년도도 환율이 크게 급등했을 때 그때도 이제 시장이 크게 한번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뭐 이런 부분을 본다면 가파른 원화 약세 기조가 나타났을 때 시장은 방향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그 부분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금리 역전 시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경제 영향들을 한번 같이 보면, 우선 이제 원화 약세 기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원화 약세 기조 장기화가 돼버리면 이제 결국 수입 단가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안 왔다고 하더라도 수입 단가 상승을 해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그 수입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원자재 구입을 할 때 원자재에 대한 부담감이 압박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는 것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면 결국 물가 상승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연출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역전이 됐을 때는 이제 원화 약세 기조가 장기화가 되는 거니까 외국인들에 대한 자본 유출 가능성도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바뀌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매도세가 우세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리 역전에 대한 부분, 지금까지 금리 역전이 그런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주가 지수는 어떻게 움직였느냐도 한번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금리 역전이 뭐 그 전에도 이루어졌던 시기가 있었어요. 보시면 이제 2017년도 1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금리 역전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2019년도 3월 때까지 금리 역전이 이루어진 시기였거든요. 위에 지금 검정색 위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금리가 상승했던 시기였다는 거고, 자, 이 시기 동안에 대한 주가 추이를 우리가 또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자, 아이러니하게도 또 2017년도 11월 때부터 2019년도 3월 때까지 주가가 이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리 역전이 되었던 시기에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좋지 못한 움직임을 나타냈었다. 그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사실 이제 뭐 녹록치 않는 시장입니다. 그만큼 지수는 좀 하락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개별주에 대한 움직임들만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2022년도 남은 기간, 그리고 2023년도 초반까지는 그런 움직임들도 우리가 예상을 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금리 역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금리 역전되면 어떻게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정리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앞으로에 대한 시장 방향이 어떻게 움직일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결국 원화 약세 기조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은 또 원화 약세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기업들도 폭넓게 함께 공부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방송사에서 수익률 1위를 제가 기록을 하고 현재 한국경제TV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월요일 밤 10시 반에는 또 여러분들과 함께 주식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주식 공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고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